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면서 남들은 100만원, 200만원 그냥 버는 것 같고 유튜브만 검색해도 뭐 한 달에 300만원 이렇게 하면 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따라했는데 그렇게 벌렸어. 이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약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인데 난 뭐하고 있나? 나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언니 블로그 해. 블로그 하면 진짜 돈 된다. 지금까지 뭐 물질적으로 딱 드러나는 화폐가 아니어도 화장품이나 간단한 생필품은 거의 다 체험단을 통해서 정말 많이 당첨돼서 거의 공짜로 쓰고 있다. 한번 해봐라. 근데 그렇게 말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안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그리고 수입할 수 있는 물건들 수입해서 언니에게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번 언니가 팔고 싶은 상품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언니가 사업체까지 개설을 했고 마침내 스토어를 열었지만 그 이상의 적극성을 띄지 못했어요. 본인 자체가 제가 스토어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적극성을 띄지 않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막 열심히 도와주다가 이 정도는 난 정말 80%를 다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20%도 안 따라와주는 느낌이 드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기 싫은가 보다. 너무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지금 유튜브도 블로그도 뭐 스토어도 여러 가지 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 네, 동기가 없어서예요. 그냥 명확하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 꼭 이거 쿠팡 파트너스 돈 된다고 하는데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실 정말 뚜렷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는데 제 인생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노력들, 지금의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했던 것들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 돈을 내가 가치 있게 쓰고 싶지 그것을 큰 빚을 갚는 데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루빨리 이 빚을 갚아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흙수저.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요즘에 못 들어보잖아요. 너무나 이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사람,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 있는 자식이 된다는 것처럼 왠지 그런 말이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제게는 희망조차 없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유튜버 강사 중에서도 뭐 복주한 강사님이라던가 그리고 요즘 브레이브걸스 유명한 용감한 형제 정말 그 과거에 어두웠던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아 나도 지금은 내가 정말 이 밑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거를 열심히 하고 그냥 존버하며 나도 빛을 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무조건 돈 버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무료 강연들이 너무나 많은데 실천하고 있나요? 그리고 실천했을 때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나요?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유튜브도 사실 돈이 된다라고 하고 블로그도 돈이 된다라고 하고 나를 브랜딩하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도 아직 들어요. 그치만 분명히 나만의 색깔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림으로써 저를 보고 오히려 막 정말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은 나랑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얘도 하는데 나 정도면 얘 따라 하다 보면 한 10만 원은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최소한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후위기 뭐 앞으로 1.5도 상승까지 약 7년도 안 남았다 그러고 내 미래 내 노후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부모에게 받을 유산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이 길을 가야 하나. 그리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 2년 정도 운영 중인데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변화라는 게.
이 물건을 팔아 보니까 쇼핑 트렌드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도 없었고 다양한 채널들, 유통 채널들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불과 2년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지금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너무나 당연히 이슈가 되고 라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아, 정말 이렇게 입문한 사람도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변화를 못 쫓아가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찰나에라도 들어오시면 다른 시대에 좀더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각자 돈 벌고 싶은 이유를 한번 명확하게 적어보세요. 그런 이유들을 내가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일단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예전에는 무조건 노동을 해서 노동의 가치로 돈을 받았다면 지금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의 그 지식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렇게 유튜브도 시도해보고 블로그도 더 깊이 있게 해보기도 하고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10년 뒤에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일 거라를 스스로 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루하루 계획을 짜서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움직였더니 일주일이 변하고 한 달이 변하고 그리고 1년이 변하고 마침내 내 미래가 바뀌는 그 모습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유튜브 시작하고 블로그 하세요. 저도 못해요, 유튜브. 저도 못해요, 블로그. 하지만 그것을 일단 실행하고 안 하고는, 단 1%라도 내 미래를 조금이나마 바뀌는데 기여합니다. 그 72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72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한 거를 실행력이 떨어지기 전에, 이 72시간 전에 바로 실천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보세요. 실행했을 때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립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만의 동기를 만드세요.